복숭아 밭에 왔습니다. 상주가량이 와서 다 물렀습니다. 습기를 못 이겨서 나무는 부러지고, 이거는 황도입니다. 황도는 그래도 상태가 좀 괜찮은데요. 나무가 부러져 버렸어요. 오히려 태풍 올 때보다 보시면 이렇게 연이 중간 복숭아가 거의 없습니다. 뭐 햇빛이 나야지 약을 치고 좀 좋은 복숭아가 있을 건데, 그래도 여기는 조금, 그래도 조금 남는. 보시면 이렇게 다 짓물러 버렸습니다. 형님이 하도 비가 와서 약 치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. 여기는 좋은 복숭아가 있네요. 원래 이런 복숭아가 있어야 되는데, 괜찮은 것도 상품이 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. 또 복숭아는 우리 농사를 망쳤습니다. 저희 장인어른께서 접근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보람이 없네요. 이렇게 복숭아 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좋은 복숭아인데, 이렇게 비가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다 상품이 될 만한 건 거의 없습니다. 여기도 보면 상품으로서 결정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이 안박사는 제주도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줄 겁니다.